아침부터 쌈박질이냐 용찬이 이 명랑 쾌활한 녀석들아. 기분이 좋다고요. 아침부터 활력이 넘쳐요. 물고 뜯고 빨고. 영순아, 기분 좋아? 어휴, 왜 대장은 용순이만 이뻐하시는 거예요? 저도 이뻐해 달라고요, 대장. 모과를 열심히 아침부터 처먹처먹 하시는 우리 대장네요. 그리고 애교쟁이 찬이, 너 눈 뜨고 자더라 어저께 밤에? 아침에 보니까 눈 괜찮아? 눈 뜨고 자도? 네, 괜찮아요 대장. 습관돼가지고요. 괜찮아요. 네, 혹시 샘에? 운동장으로 들어가라. 두두두두두두두두. 지금 뭘 먹고 있을까요? 비밀. 하지만 용순이가 생산한 거라는 힌트만 드릴게요. 이거 털 삐져 나온 거 뭐야 이거? 그거 내 옷이에요. 옷이 찢어졌나? 모과가 올해도 한 대여섯 개 열린 것 같습니다. 아직 노래짓은 안 했네요. 똥개래요. 그렇게 잘생긴 얼굴에 똥을 먹냐? 모른 척해? 내 말을? 쌩까냐? 밖으로 나가자. 후다닥 달려 나오는. 나가자. 예. 항상 또 여기 둘이 서가지고 셋이 이렇게 요 위치에 서가지고 마당을 내려봅니다. 그리고 곰탱이랑 넬은 저기 문 앞에 가서 문 열어달라고 시위를 하죠. 근데 곰탱이는 갔습니다. 흑흑흑흑. 귀여운 곰탱이. 찬이 또 운동장에서 나오면은 들어가겠다고 문에 줄을 씁니다. 응? 용순이도 줄 섰네.